발을 걷어주시겠습니까? 발을 좀 걷어주시겠습니까? 맘에 파. 어찌 그리 빤히 쳐다보는가. 누가 보면 은혜하는 이라도 만난 줄 알겠네. 사주는 어떤가? 죽은 이의 사주가 맞습니다. 죽은 사람의 사주라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인명은 재천이라 하나 그 마음이 간절하면 간혹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는 법이지요. 딸의 사구슬을 아비가 목의 기운을 빌어 온몸으로 막고 있는 형상입니다. 아비 덕에 운에서 치고 들어오는 왕한 수기가 되레 모군을 만나 설기 되었으니 이름 없이 태어난 이가 귀한 이름을 얻어 새롭게 태어난 격입니다. 전하와의 궁합은? 전하의 토의 기운과 윤수연 소저의 화의 기운이 서로 결이 같고 상생할 것이니 왕실의 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허나 낭자, 낭자께서는 전하뿐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이에게 복을 주는 사주입니다. 이전의 고된 삶은 모두 앞으로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으니 이제는 걱정 말고 낭자의 뜻대로 사십시오. 앞으로도 낭자의 부르는 그 누군가가 대신 가져가 줄 것이니 손 좀 내밀어 보거라. 내 운을 가져갔으니 아무 일 없을 것이다.